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괜히 무슨 백두산 챌린지를 한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빈지냐? 깝쳤어요. 다시는 그런 깝치는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턱형이 지금 생방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턱형 라이브 채널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잉? 구독해요. 잉? 트위치도 턱형짱이라고 지금 나오니까 트위치도 팔로우 부탁해. 사랑해. 머리카락 언제까지 빡빡이로 살 거냐? 너는 왜 머리가 안 자라냐? 머리 한번 길러보고 싶지 않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띠띠띠띠띠. 안녕하세요. 머리카락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머리카락 있잖아. 나 머리카락 없는 사람 아니야. 나 머리카락 있어, 잘 보면. 저 이번에 진짜 머리 기릅니다. 이번에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머리 길러서 황비용 될 겁니다. 아니, 황비용이 아니라. 근데 지금 소진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뒷머리 정리를 못했어. 앞에만 이렇게 조금 이쁘게 하고. 지금 뒤에는 어떻게 돼 있냐, 얘들아? 뒷머리 어떻게 돼 있어? 뒷머리 잘 됐지? 머리가 기르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라이언, 제가 또 이제 라이언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메이저 때는 카카오에서 협찬도 많이 받았어, 얘들아. 지금은 갑자기 연락이 툭 끊겼지만 다시 메이저로 가면은 우리 카카오 우리 형님들께서 또 협찬해 주시겠지? 진짜 열심히 홍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광고 주세요. 지금 소진이가 화장 중이에요. 오늘 소진이하고 야키 떡볶이 먹어볼 것이거든요. 수진이 왔다. 띠리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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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 곳이 없잖아. 의자가 네가 갈 곳이 없냐고. 여기 옆으로 오면 되잖아. 띠띠띠띠 소진이 왔다. 야, 자꾸 애들이 이제 2세 얘기를 자꾸 해. 왜 2세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애기에 관심이 없어요. 난 있어. 뭐라고? 난 자기 닮은 딸 낳고 싶지. 어? 야, 나를 닮은 딸을 낳는다는 건 그건 너무 충격적인 발언인데. 얼마나 귀엽겠어. 나랑 똑같이 생긴 딸 여기 머리만 기른 애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남자가 좋아. 아 진짜로? 와, 좀 난 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나 좋아. 나랑 똑같이 생긴 딸이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쭈쭈쭈 이러면 줄 거야? 좋아하지. 아 진짜? 자기 말고. 아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싫어, 딸이어야 돼. 아 근데 그걸 우리가 근데 정할 수는 없잖아. 딸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지 뭐. 엽기 떡볶이가 왔습니다. 언 몇 년 만에 엽기 떡볶이 먹는 방법 강의를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엽기 떡볶이 먹는 방법 오늘 진짜 스파르타 형식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두 번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이 그냥 엽기 떡볶이 주먹밥만 먹더라고요. 계란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시켜야 돼요. 살짝 어떤 조합이냐면 닭발이랑 누룽지랑 같이 먹는 듯한 느낌 맞다.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효진이가 어느 한 달 계란죽을 시킨 거야. 진짜 개 잘 어울려. 이거 쿨피스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먹으면 다음날 더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쿨피스 드시지 마시고 나중에 저거 냅뒀다가 따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먹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나면 이제 죽는 거야. 여보 이거 보통 맛이야? 어 그냥 오리지널. 오 예스. 맛있어. 근데 매워. 엽떡은 무조건 필수. 떡이랑 치즈만 이렇게 해서. 여보 내가 이거 만들어줄게. 그래? 너무 맛있다. 자 그리고 어묵이랑 소세지. 떡보다 어묵이 더 매운 것 같아. 맞아, 어묵은 국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 그래서 어묵을 먹을 때는 무조건 죽을 한번 먹어줘야 돼요. 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양배추에 어묵을 딱 올려갖고 여기다가 주먹밥. 이게 엽떡은 먹기 시작하면 진짜 빨리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매워가지고 많이 못 먹어.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아 매워. 가끔은 어묵에다가 떡. 여보가 좋아하는 양배추 여기 많다. 응? 완전 많아. 아 진짜 엽기 떡볶이에 바라는 점은 양배추 좀 조금만 더 많이 넣어주시면 진짜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 양배추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은근히. 인정?
이게 엽떡에 양배추에다가 이거 주먹밥 이렇게 싸서 먹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양배추 추가가 있어요? 보자. 양배추 추가 없어. 없지? 응. 엽떡이 그게 있는 게 주기적으로 안 먹어주면은 못 먹어요. 와, 장난 아니야. 아, 매워. 슬슬 먹어봐. 아, 우리 엽떡 시키면 무조건 하나는 여기다 푹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피날레 할 때 있지. 그때 먹으면 좋아. 그런 게 또 있어. 아, 이거 하나 먹고 그만 먹어야지. 아, 진짜 찐막. 진짜 찐막 하면서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피날레 만두 저거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제일 매운맛으로 먹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걸까? 그 리뷰에 보면 자기가 뭐 시켰는지 써주거든. 그런 사람은 진짜 찐으로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 야,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무서워. 그게 스릴이 있어요? 진짜? 수진이 원래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나 때문에 먹기 시작했었지. 자, 마라 엽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마라 샹궈 그 맛이다. 수지도 먹어봐. 나는 오리지널이 더 좋아. 야, 요즘 마라샹궈 하나 먹으려면은 2만원, 5천원, 3만원 줘야 돼. 재료 추가하면. 양 추가 안 하면 혼자서 먹기도 힘들어. 야, 근데 양 봐봐. 여러분들, 엽기떡볶이랑 마라엽떡은 같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개 시켜놓잖아. 그러면 엽기떡볶이 쪽으로 자꾸 손이 간다. 원래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수진이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지? 수진이 나중에 오빠한테 또 와가지고 오빠, 나 설사했다 이러면서. 알았어. 여보. 손 넘지 마라. 알았어. 나 요정이라서 안 싸잖아. 똥 맨날 싸잖아. 알았어. 수진이는 화장실을 안 가요. 여기에 있는 화장실은 저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샤워한다고 쓰지. 맞아. 누나 세련되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성숙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요즘 처음에 제가 수진이 만났을 때 수진이 팬티 입고 왔어요. 뭐 팬티야? 너 팬티 입고 왔잖아. 팬티에다가 속옷만 입고 왔어요, 위에도. 아니야, 하이웨스트 반바지였어. 그 부산 서면에서 너처럼 입고 다니는 여자가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옷이 이제 유행하고 있다고. 크롭티에다가 하이웨스트. 근데 여보, 그때 나는 크롭티를 입었는데 자기는 니트에다가 청바지 긴 거 입고 왔잖아. 추위를 많이 타나 했는데 손에 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오빠가 많이 말랐잖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뼈다귀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니트만 입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긴 티도 입었어. 겨드랑이 땀이 진짜 오빠 발끝까지 내려오고 있었다고. 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때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라서. 아니, 보통 이제 상대가 다이어트 하고 있고 이러면은 배려를 해가지고 좀 건강한 음식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 없어. 바로 삼겹살 집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막 김치도 구워 먹고 콩나물도 구워 먹고 그랬잖아. 아, 그래도 먹었잖아 너도. 못 먹었어. 내가 그때 다 기억나. 그런가? 이거 누가 치우냐고? 내가 맨날 치우니까. 오늘은 수진이가 치워야지. 그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바닐라. 바닐라 모나카. 수진이 이모라고 부르지 마라. 에이, 이모잖아. 이모라고 해야지. 애들한테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 건달이야? 잘하자. 건달이네, 건달. 건달이.